네, 안녕하세요. 맥파이 테크입니다. 오늘은 V180과 V180 어플리케이션 연동 그리고 사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셔서 V80을 검색을 하시면 V80 Measuring and Sketch라는 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iOS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앱스토어에 방문을 하셔서 동일하게 V80을 검색을 하시면 V80 Measuring and Sketch 앱이 나타나게 되고요. 설치를 시작으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네, 먼저 앱이 실행이 되면 앱에서 블루투스를 켜라고 먼저 안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허용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내 기기의 위치를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VH80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블루투스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VH80 MNS 앱에는 총 3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측정 모드는 원격 측정을 할 수 있고 그 조작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모드고요. 측정했던 데이터들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두 번째는 스케치 모드인데요. 스케치 모드는 VH80에서 측정된 값들로 빈 도면의 스케치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현장 사진을 찍어서 그 현장에 그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측정 값들을 입력해서 도면을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자동 계산 모드입니다. 자동 계산 모드는 측정 값을 토대로 그 해당 측정 값, 예를 들면 면적을 측정을 하셨을 때 해당 면적에 필요한 페인트량이 얼마인지, 뭐 타일을 몇 장을 붙여야 되는지 이게 뭐 수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드 하나하나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VH80과 내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볼 건데요. 측정 모드, 스케치 모드, 자동 계산 모드 아무 곳에나 들어가셔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측정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이 설정 아이콘을 누르시면 블루투스 연결이라는 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품 전원을 켜시면 블루투스 연결을 눌렀을 때 이제 기기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사항은 기기를 연결을 하실 때 반드시 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위치가 꺼져 있으면 기기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타난 V80을 탭 한번 누르면 이제 기기에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안내가 되고 기기 화면 좌측 상단에 이제 블루투스 로고가 나타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V80과 스마트폰이 연결이 된 겁니다. 네, 이제 블루투스 연결이 마무리가 됐고요. 측정 모드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측정 모드에 접속이 되면 기기의 앱 모드라고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격 측정의 경우에는 먼저 이 버튼이 조작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좀 더 직관적으로 뭐 레이저 방향을 바꾸거나 기능을 선택하거나 단위를 선택하시기 쉽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이저를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좌우측에 양방향으로 지금 레이저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좀 더 쉽게 측정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리를 측정할 것인지, 면적을 측정할 것인지, 부피, 삼각형 면적, 피타고라스 모드 이렇게 쉽게 기능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단위도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인치, 피트, 야드 이렇게 편리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측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측정되는 값이 여기 목록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측정했던 기록 값들은 아까 그 블루투스 연결을 위해서 들어갔던 설정 아이콘 옆에 목록 표시가 있습니다. 이 목록 표시를 누르면 측정 값을 관리할 수 있는 탭이고요. 좀 더 상세히 보시려면 이 아래 탭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좌측과 우측과 그리고 총 측정 값이 얼마였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측정된 연월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몇 번째 측정 값인지 표기가 되는데 꾹 눌러주시면 이
이게 어떤 측정 값인지 수기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공장 A라고 기입을 하게 되면 제가 공장에서 A라는 부분을 측정한 값은 33.774m였다 라고 이게 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측정값 관리 기능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방금 측정했던 값들을 외부로 송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설정 아이콘 우측에 외부로 내보내기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이게 엑셀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업무에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메일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선호하시는 그런 뭐 지메일이든 아니면 아웃룩이든 다른 어플과 연동해서 데이터를 데스크탑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측정 모드는 구현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스케치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케치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케치 모드는 제가 여태까지 찍었던 그 과거에 찍었던 사진을 선택해서 측정 값들을 입혀서 도면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사진을 촬영해서 이제 그 사진의 측정 값들을 기입해서 도면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빈 스케치를 활용을 해서 제가 평면도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진 선택을 해보면 이거 저희 현장 사진에 이렇게 바로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 측정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게 보이시죠? 좌측 우측 합계값. 네, 그리고 제가 이 기둥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간편하게 선을 그리시면 되고요. 이 측정 데이터를 이렇게 터치를 해서 쭉 끌어오시면 이 선에 자연스럽게 입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선분 옆에 있는 건 이제 사각형인데 이거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도구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 사각형을 그리고 측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 측정된 데이터를 이 각각 선분에 올려 놓으시면 이제 이 해당 사진에 제가 실제 측정된 데이터를 기입을 해서 도면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시는 T 버튼을 누르시면 텍스트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장 A라고 제가 기입을 해 놓으면 이 현장이 어디 현장이었는지 제가 이제 기억을 따로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실제로 촬영을 해서 도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스케치를 만들고 사진 촬영을 누르면 앱 사용 중에 허용을 해주시고요. 좀 간단하게 바로 사진 촬영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 방금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 스케치 도면에 올라오게 되고요. 제가 마찬가지로 측정을 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연동이 됩니다. 제가 이 창틀을 측정했다고 가정을 하면 선분을 그리고 측정한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이 해당 사진에서 이 부분이 이 측정값이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로를 측정했다고 가정을 하면 수치는 뭐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빨간 점을 이동해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 스케치. 이 빈 스케치를 통해서 제가 직접 도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을 도면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방 구조를 그릴 수가 있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측정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측정 값들을 그대로 올려서 네, 저만의 평면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방 1, 네, 첫 번째 방, 그리고 뭐 거실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뭔가 가구를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실 때 직접 실제 측정된 데이터로 도면을 만듦으로써 네, 정확하고 네, 편리한 인테리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사진 선택, 사진 촬영, 그리고 빈 스케치 요 세 가지 모두 제가 도면을 작성하고 나서는 외부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에 공유 표시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이 앱 화면을 캡처를 해서 네, JPEG랑 PDF로 송출이 가능하고 엑셀은 이 도면에 사용된 측정 값들을 이 도면 캡처본과 함께 엑셀로 추출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하는 방법을 누르면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네, 추출을 하실지 그건 선택을 하셔서 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동 계산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동 계산 모드에 들어오면 제가 최근에 측정했던 측정 값들이 네, 측정 데이터 선택 목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드 자체가 제가 해당 면적을 측정을 했을 때 필요한 자재들을 계산해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면적 계산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제가 측정했던 측정 데이터를 선택을 해도 되고 네, 측정 아이콘을 보시면 제가 지금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누르면 바로 측정이 이루어지고요. 네, 이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제가 단방향으로 할지 양방향으로 할지 이 새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원하는 그 측정의 면적을 측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전 5.577m 제곱 요 데이터로 한번 자동 계산 기능을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입력을 하실 필요 없이 제가 측정했던 데이터를 네, 눌러 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로 세로 값이 불러지게 되고요. 만약에 직선 거리를 측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네, 가로 세로 순으로 네,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도 측정 데이터를 그러니까 실제 그 거리 값을 알고 계신다면 네, 여기 연필 아이콘을 누르면 네, 수기로 입력을 할 수 있게끔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편의를 위해 네, 면적 값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산할 면적이 여기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을 누르시면 네, 제가 페인트량을 계산을 할 건지, 타일을 할 건지, 벽지를 할 건지, 목재를 할 건지 이렇게 네 가지 자재에 대한 네, 계산이 네,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페인트의 경우 네, 코팅을 한 번 할 것인지, 두 번 할 것인지, 세 번, 네 번, 네, 다섯 번 네, 이렇게 제가 몇 번 코팅할 것인지 설정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게 안내 문구 남긴 것처럼 일반적으로 벽은 1회 그 바닥은 2회 코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네,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량으로 네, 실제 소요량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벽을 칠한다고 가정을 하고 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가 선택했던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나타나게 되고 이 선택한 도포수 지금 1회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이 면적에 1회 도포를 하려면 몇 리터의 페인트가 필요한지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바닥 코팅 2회를 한다고 하면 네, 마찬가지로 면적 그리고 도포 횟수 그리고 필요한 페인트량이 네,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해당 면적으로 타일을 계산을 해보자면 저희가 규격화된 타일은 앱에서 자동으로 구현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규격화되어 있지 않는 타일을 사용하실 거라면 직접 입력하기를 눌러서 네, 가로 세로를 입력을 하시면 네, 갖고 계신 그 타일을 활용을 해서 몇 장을
해당 면적을 채울 수 있는지 네,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타일이 네, 60 곱하기 200 작은 타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마찬가지로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해당 면적 그리고 제가 선택한 타일의 크기 그리고 이 면적을 채우기 위한 네, 필요한 타일의 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권장 구매량이 있습니다. 이게 타일이라는 게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작업 손실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서 네, 권장 구매량 우측에 인포를 누르면 저희가 추천하는 그 수량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타일 수는 사실 464.7개인데 저희는 513개를 구매를 하셔서 네, 해당 면적을 네, 이 타일로 네,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벽지도 마찬가지로 규격화된 벽지 네, 총 3가지가 있고요. 53x1250, 93x1775, 106x1560. 네. 만약에 제가 이 벽지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계산을 했을 때 이 벽지가 네, 몇 롤이 필요한지 네, 정확하게 계산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롤수는 0.8롤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는 권장 구매량을 마찬가지로 작업 롭스 10%를 제외하고 포함을 해서 네, 한 롤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재인데요. 목재는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크기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목재가 예를 들어서 가로가 20cm, 세로가 30cm라고 네, 입력을 해놓으면 유사하게는 네, 목재가 표현이 되지만 네, 실제 크기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갖고 있는 20 곱하기 30 목재로 해당 면적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총 92.9개가 필요하다고 나타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작업 손실을 반영을 해서 네, 권장 구매량 93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VH80과 VH80 MLS 어플리케이션 연동 그리고 설명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제품을 구매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